벌써 6연승 이어가는 담원게이밍 MVP 쇼메이커 선수 너구리 선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 두 분 함께 만나게 될 날을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먼저 너구리 선수 승리 소감 들어볼까요? 네, 저 한숨을 들어갑니다. 아, 나 오늘 이기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좀 경기력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해서 좀 많이 미련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여기 기다리면서도 피드백을 많이 하시던데 조금 더 압도적으로 이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저희가 좀 유리한 거에 비해 좀 많이 못불린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2-0으로 깔끔하게 승리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너냐 김어수의 주인공. 왜 김씨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허수 선수. 자, 오늘도 레전드 찍었습니다. 만족스러우신지 아니면 아쉬운 점은 어떤 점인지 궁금해요? 그 1세트 때 한타는 잘한 것 같은데 라인전에서 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쉬워요. 좀 잘 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쉬운 점이 좀 있나 봅니다. 네. 네. 자, 1세트에서 블라디 제이스로 스왑을 고민하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허수 선수가 블라디를 가져가셨는데 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챔을 너가 해라 라고 이런 강요가 있었는지 쇼메이커 선수에게 여쭤볼게요. 제가 그 스왑할 때 좀 제가 물어보면서도 약간 좀 제이스 하고 싶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 학원이 형이 좀 제이스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너구리 선수 이건 아니라는 표정인데요? 저는 물어봤을 때 둘 다 괜찮다 해가지고 한 건데 허수가 제이스를 원했다면 바로 수업을 했을 텐데 왜 괜찮다고 했지? 내가 불러야 되는데 말이 그런 거죠. 네, 서로를 너무 배려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자, 블라디 시작템도 눈에 정말 띄었습니다. 고대주와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요즘 그 블라디가 그 벨트를 잘 안 가는 블라디가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그 점화석 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벨트는 안 가는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약간 상대가 좀 그 만만한 챔피언이면 그냥 고대주와 시작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상대로 굉장히 괜찮다고 판단을 하셨던 쇼메이커 선수였고요. 자, 그리고 블라디의 본격 캐리가 시작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용안타 장면 만나보면서 쇼메이커 선수의 레전드 직접 쇼메이커 선수의 해설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때 저와 약간 싸우지 말라고 호흡기가 먼저 간다는데 범부가 바로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각을 보다가 약간 네 명 뭉쳐 있어서 제가 야, 빨려! 그냥 들어가서 그냥 팀원들 끌어들였던 것 같아요. 와, 그런데 정말 숫자 차이가 너무 나서 쉽게 들어가겠다는 판단을 못했을 것 같은데 각은 어떻게 보시나요? 진입 각은? 각은 그냥, 네, 그냥 잘 보는 것 같아요. 야, 일단 들어가고 싸우고 보는 담원 선수들의 이 패기가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쇼메이커 선수의 레전드에 밀리지 않는 너구리 선수의 활약도 2세트에 나왔는데요. 2세트 탑에서의 슈퍼플레이, 이번에는 너구리 선수의 해설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근데 이거 전에 3랩에 위에 강가에서 그 블루 버프가 있는 정글이 이제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버프를 허수가 저한테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다이브를 했는데 좀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 라인에 갔는데 약간 좀 솔직히 이때 게임할 때는 좀 모르겠다고 그냥 해봤는데 이때 사이온 때리다가 영약이 나온 거예요. 그 체력 늘려주는 게. 그래서 그때 그라가스 그 포지션 켰을 때 이제 그거 들어오자마자 쿠키랑 영약 먹고 시간 회복 물량을 약 낚시해서 잡은 것 같아요. 이야, 정말 하나하나 완벽했던 너구리 선수의 판단이었습니다. 본인이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좀 놀랍죠?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영향 딱 든 게. 야, 겸손하기까지 하신 너구리 선수의 활약 잘 봤습니다. 그리고 쇼메이커 선수는 2세트에 야라가스 상대로 카밀픽 하셨는데 확실히 좋은지 궁금해요. 많이 상대법으로 많이 뽑는 픽이긴 한데 좀 제가 카밀을 좀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 건부가 카서스 해가지고 약간 팀에 AD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남는 것 중에 했어요.
어떤 챔을 잡아도 정말 너구리 선수, 쇼메이커 선수 너무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십니다. 자, 쇼메이커 선수 오늘 부모님이 응원을 오셨어요. 아까 화면에 잡히기도 했는데 어머니의 굉장히 센스 있는 치어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집에 가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자, 부모님께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음에 제가 프로 된다 했을 때 좀 반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해서 하고 싶다고 계속 했더니 허락해 주셔가지고 네, 지금 믿고 응원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리라입니다. LPL 선수들이 너구리 선수를 엄청 견제해요. 어떤 선수는 너구리 선수의 이름으로 솔랭 아이디를 바꾸기도 했는데 조금 당황스러우시면서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리라 출사표 한번 시원하게 던져주시죠. 아, 리라. 네. 제가 이번에 처음에 해외대회 나가게 되는데 되게 긴장되고 떨리는 것 같아요. 좀 이번에 대회 나가서 좀 되게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성적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원게이밍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스가 공개가 되면서 너구리 선수가 허수 선수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질투가 나서 네, 골라주시죠, 마지막으로. 장난입니다.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두 분의 멋진 응원, 멋진 우정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구리 선수, 쇼메이커 선수와 함께했습니다.